위가 증가하는 첫 2, 3일은 온찜질이 아니라 꼭 냉찜질이니까요.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온찜질의 효과는 부기가 정점을 지나서 빠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부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도가의 상해과 대표원장 오창현입니다. 오늘은 윤곽수술 후 부기관리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수술 후의 붓기는 윤곽수술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걱정거리이기도 합니다. 붓기의 지속시간이 결국은 회복시간과 가장 밀접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붓기의 관리는 저희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수술 후 붓기의 관리는 수술 직후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붓기가 수술이 끝난 직후부터 이틀에서 3일 동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2, 3일 동안 붓기의 진행을 늦춰주고 붓기의 심한 정도를 낮춰주었을 때 추후에 회복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박 죽은 이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하게 붓기를 빼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거나 이뇨제를 사용하는 것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핫팩과 냉찜질은 상반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술 직후 부기가 시작돼서 점점 부기가 올라가는 시기에 있어서는 냉찜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기 온찜질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부기를 더 많이 만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구 중계 보시다가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쓰러질 경우에 팀 닥터가 들어와서 에어스프레이를 뿌리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급속하게 그 주변을 온도를 떨어뜨려서 부기가 진행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 경기 중간중간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을 때 투수분들이 어깨 부위에 찜질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냉찜질을 통해서 근육의 부기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수술 후 부기가 발생하고 부기가 증가하는 첫 2, 3일은 온찜질이 아니라 꼭 냉찜질이니까요.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온찜질의 효과는 부기가 정점을 지나서 빠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부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더 이상의 부기는 발생되지 않고 이미 생긴 부기를 빨리 빼어내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온찜질을 통해서 혈관을 좀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더 좋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온찜질은 서두르지 마시고 수술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난 다음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윤곽수술 후에는 다양한 케어 프로그램을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고압산소치료입니다. 반호박이 메디컬 그룹은 고압산소치료실을 따로 운영하는 성형외과의 거의 유일한 곳이고요. 고압산소치료센터와 전문 치료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압산소치료를 통해서 세균의 발생을 억제하고 수술 후 염증의 빈도를 확연히 낮출 수가 있고요. 수술 후에 아무래도 혈관들이 손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혈액 공급을 통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할 수 있는 조직까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줌으로써 회복을 도와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기를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스마트룩스라든지 다양한 레이저 장비를 활용해서 환자의 부기를 케어해드리고 있고요. 부위에 있는 상태에선 세안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관리를 통해서 환자의 피부 상태도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초기에는 냉찜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일주일 뒤에 얼굴에 따뜻하게 온찜질 해주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케어 제품을 쓴다라면 고주파나 초음파 장비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것들은 2주 정도 지난 다음부터 사용하면 도움받을 수가 있고요. 피부에 가벼운 마사지도 2주 이후에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수술이 잘 끝난 뒤에도 이렇게 회복 과정이 중요한데요. 회복 과정을 잘 마침으로써 수술의 결과가 더 완벽하게 또 빠른 시간 내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또한 회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염증이라든지 면밀히 관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회복 과정을 환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